좀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. 저희 틴탑 곡 중에 반 이상을 제가 부른 것 같아요. 그건 제 뜻이 아니거든요. 제가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부른 건 아닌데 뒤에서 왜 우리는 파트가 없고 왜 니엘 형이 다 부르고 니엘이가 다 부르냐 그런 소리 많이 듣고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힘드네요. 마이클 잭슨이 어렸을 때 부른 벤이라는 노래를 듣고 네,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됐어요. 안녕하세요.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. 틴탑의 감성 보컬 니엘입니다. 니엘 군이 잘해요. 그 나이에 비해 너무 잘하는데 그 친구를 좀 다듬으면 앞으로 굉장히 촉망되는 보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니엘 씨가 네. 아니 그 뭐지? 보컬을 할 때 네. 보이스가 굉장히 좋으세요. 절대 부모님한테 받지 않습니다. 아마 제가 노력을 정말 흑인 감성이 이렇게 묻어나는 그 R&B적인 그 보컬인데 그런 게 네. 오히려 블루스 그 느낌을 배제하고요. 연애 경험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감성과 그런 느낌과 리듬감이 네. 나올 수 없습니다. 어떻게 된 건가요? 박치기도 있고 음치기도 있는데 저는 원래 음치의 박치였습니다. 노력을 해서 많이 고치였습니다.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. 아예 본인들만의 색깔로 탁 바꿔서 불러버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있을 때는 노래 틀어놓고 그냥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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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네. 있었어요. 네. 앞에 세 명이 박자를 좀 맞추려고 제가 워낙 박치 음치였으니까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춤출 때 이런 성 같은 게 굉장히 실력에 많이 놀랐습니다. 너무 잘 봤어요. 저도 신기해요.